한중 산업 협력도 새로운 흐름에 발맞춰 기존 산업의 부품 소재 중심의 협력 관계를 벗어나 신사업 부분에서 공동 파트너로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. 앞으로도 두 나라가 전략적인 협력을 해나간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도전을 슬기롭게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. 저는 특히 전기차 등 친환경 차에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.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어가면서 자동차 산업의 판도 변화가 점차 도래하고 있고 이러한 산업 판도의 변화를 주도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합니다. 이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에서 양국 기업 간 경쟁과 협력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. 금번 회의가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 간 교류를 촉진해 나가고 공동의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며 세계적인 산업 재편의 와중에 한중 양국이 새로운 대안과 해법을 함께 모색해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